대책회의를 하던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는 김 장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대변인님. 저. 잠깐만요.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오세요.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도망가요? 어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야 진짜 심하다 조민경! 조민경 보자 대변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대변인은 장관이 어디 계시냐는 말에 답은 하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왜 국회에 오셨는데 사님이 안 들어와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상임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과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 등을 다녀봤지만 김 장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 대변인 찾아다니라고 고생하셨어요.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대변인? 네, 지금 봐도 참 국회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요. 네.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김현석 장관이 나온다 그러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문자까지 보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전체에는 합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다 나오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여과위가 열리면 장관님은 당연 출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네. 회의 며칠 전부터 예. 출석한다는 통보를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긴 했었어요. 네.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데 나온다는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오실까 하고서는 기대를 하고서는 여가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안 나오시는 거죠. 의원님이 간사시잖아요. 예, 제가 여가에 간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장관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문자 통지가 오는데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아, 그날? 예. 대기는 하고 있는데 여야가 증인 출석에 합의해야 나오겠다라는 또 조건부 출석을 얘기하셨어요. 네.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요. 여야의 증인 출석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증인 없이 하면 됩니다. 네. 또 그날 상황은 김관영 지사나 네. 젠버리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은 네. 혹시 출석을 요구할까 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상들은 당당하게 네.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숨어서 두문불출하는 이 광경을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이미 다 평가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장관은 왜 안 나오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간사직을 또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뭔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사죄하고 네. 본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현숙 장관님은 잼버리 기간에도 보면 브리핑할 때 여러 가지 뭔가 유체이탈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마음과 괴리되는 발언들 네. 많이 하시면서 사고를 치셨죠. 소위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도 없는 상황에서 야당만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출석했을 때 또 어떤 봉변을 당할까 아니면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할까 또 여론의 그런 문맥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국감도 예정돼 있고 정기국회도 있는데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피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금요일날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여가부 장관 왜 피했어? 그리고 대변인 왜 화장실을 도망가? 뭐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화장실을 좋아하는 네. 것 같아. 잼버리도 했던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깨끗하게 준비를 하시던지요. 예.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숨기고 싶구나. 뭔가 은폐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 나올 수는 이제는 없을 건데 그래서 토요일 날 여가부의 공식 입장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 여야가 합의되면 출석하겠다라는 공식장을 다시 한번 토요일에 내게 돼요. 근데 전체 회의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회의는 장관 출석은 거의 의무사항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증인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8월, 9월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네. 이제 여가위도 전체 회의 언제 할 건지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음 회의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네. 장관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잼버리 소명해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럼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현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전체 회의를 협상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당 간사가 누굽니까? 정경희 간사라고요. 네. 비례대표 의원이고 교육계에 있었던 분이신데 상당히 소통을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네. 인내를 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여가위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가부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예,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그 장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상은 김현수 장관은 당연 출석이기 때문에 예. 요구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는 뭐 이런 거는 정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책임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마지막 협상에서는 5명 5대5로 요청하고 그 이후에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사무총장 했고요. 예, 여가부 출신 사무총장 사무총장님을 포함해서 사실은 잼버리 우선은 개영식 때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시면서 상당히 그 뭐 물품 검색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 개영식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 한 100명 발생했다든가. 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왜 그렇게 개영식이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호처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마저도 정쟁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걸 빌미로 지금 파행을 유도한 것이거든요. 아, 경호처장 나오라고 그랬다고? 예. 그래서 그것마저도 저희는 잼버리 우리가 국회에서 소명한 게 중요하니까 네. 경호처장 그러면 빼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서는 다시 협상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요. 장관 너라도 나와라 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조직위 관계자하고. 김현숙 장관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김관영 지사님은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요청한 만큼 네. 사실은 그 두 분 그리고 뭐 사무총장 분을 위시하여서 그 외에 현장 분들이 더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다라면 우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장관님은 꼭 중심에 두고서는 여가부는 적절하게 했는지 조직위의 그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꼭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여가위 계속 계셨잖아요, 의원님. 예, 예. 그 이원택 의원이라든가 작년 국감이라든가 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잼버리대 문제점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셨었죠. 그렇죠. 저는 사실 여가위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작년 국감에서는 네. 없었는데요. 네. 이원택 의원님이 여가위 위원으로서 지금도 계시고 계속해서 그 전북도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새만금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잘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신 걸로 저희가 이야기 들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 국회에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던 그 장관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는 네. 왜 그렇게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렇게 뭐 성범죄든 시설의 안전 문제든 제대로 조치가 빠르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사실은 행안위가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가위에서는 꼭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현 정부든 전 정부든 그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가부 장관, 여가부가 물론 공동조직위원장이지만 장관이 사실 주간 부서였죠. 그건 맞죠, 의원님.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폐지될 부서가 장관 여가부를 폐지하려 온 장관이 잼버리 대회에 사실상 주간 부서로서 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상당히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장관으로서는 그 부처의 그 기능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확대하고 네. 그러면서 그 정권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네. 이분은 계속 오셔갖고 나는 여가부를 폐지하러 왔어. 폐지하러 왔어. 이런 얘기를 부처에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직원들한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잼버리 사태 왜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예. 저도 사실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행사에서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88 서울 올림픽부터 해서 그렇죠. 항상 성공적인 개최만 얘기 들었지 네.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면서 여가부 부처 공무원들이랑 소통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그 양가 감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처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일을 열심히 하면 부처 폐지가 안 되는 거죠. 장관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일을 열심히 하면 너는 부처를 폐지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니? 라는 또 시선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중간 지대에서의 공무원들이 소신껏 당연히 일할 수가 없었다. 눈치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조금 고만 했겠구나.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그래요. 예,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꼬리 자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조직의 생리라고 보고요. 잘못하면 공무원도 자기 목 날아가는 거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가부 공무원들의 지금 위상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현실에서의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봤을 때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 그리고 네. 가족 네.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여가부가 기능이 너무 축소되고 네. 사실은 일을 그동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위라도 제대로 열어서 여가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필요하면은 계속 쓴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당근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을 잘 해서 계속 상임위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제일 1등으로 삼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면. 그럼요. 외국에 비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돈도 안 받고 어디 가나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샤워실이나 화장실 문제 특히 먹는 음식 문제 이런 게 발생한 것이 결국은 그 여가부가 다 그걸 주관한 겁니까? 그 그거는? 조직위가 다 주관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조직위 구성은 5명의 공동위원장이 네. 있긴 한데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보면은 그 조직위를 구성하는 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조직위를 구성하는 건데 그 조직위 위원장을 또 들어가서 본인이 뭔가 구성도 하고 한 명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되는 것들이 네. 여가부의 역할이 꽤 크고 다만 조직위는 워낙에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공무원들 파견을 받았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인데 예. 김혁숙 장관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5명의 공동 집행위원장이 있었지만 김현숙 장관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된다. 여가부가 수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외에도 이상민 장관 그리고 문체부의 박봉균 장관도 공동위원장했지만 처음부터 공동위원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김현숙 장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의 책임을 장관이 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여가위가 열리면 본인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본인이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참 궁금해요. 그 국회가 작년에서 열렸고 또 본회의까지 김인덕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여가부 장관이 문제 없다. 다 잘 되고 있다. 예산 확보됐다. 그럼 그런 거짓말을 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 뭐예요,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가. 어?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출석하면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사항 중에 하나고요. 왜 당신 거짓말했냐? 네. 알면서 대답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것이냐? 예. 결국 저는 그냥 장관도 일을
추진하는 능력과 실력, 뭐가 문제점인지를 집어내고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주문하는 게 네.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역할인데 그런 능력이 아예 상실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을 하려고 온 장관이었으면 당연히 네. 꼼꼼하게 봤었겠죠. 예. 근데 일을 안 하려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온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무능이 예.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하러 왔잖아요. 예. 본인이 보시기에 여가부 폐지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가 그 사람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거 아니에요? 넌 가서 여가부 장관 하지 말고 폐지해 그런 거 아니야? 폐지. 그래서 폐지 수술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뭘? 실제로 지금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답보 상태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번에 신림동의 그 등산로에서 성폭행 예. 사망 사건이 있을 때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여가부의 입장과 대처 방안은 뭡니까? 그랬더니 조민경 대변인이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나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우리 국가에 뭔가 사건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고 거의 무능으로 아무런 일 하지 않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어서 상상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어떻게 되던 간에 당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과 청년과 가족의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는 여가부에 뭔가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가야 해야 될 예. 그 기본적인 고유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이거? 청년과 가족의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영역과 좀 일부는 겹칠 수가 있긴 하고요. 네. 사실은 청년 문제라고 하면은 뭐 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사실은 부처를 세워놓은 건데 그 기능이 너무 이 정권에서 약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참 속상한 일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는 게 우리 야당으로서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가부 공무원들이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말입니까? 그럼 김현숙 장관이 불러왔고 너 일하지 마. 폐지해야 될 부서인데. 그런 해프닝 같은 거 안 벌어져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일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일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네. 확장성 있게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예. 할 수 있는 네. 의지는 상실했을 것이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만 네. 하려고 하고 다만 네.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이돌봄 지원 사법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워낙에 저출생 시대이기 네. 때문에 아이돌봄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국가가 조금 더 자격을 주고 그래서 인증을 해서 조금 더 출생한 부모들한테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런 수임 사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기능을 정립하고 또 야당으로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하는 부분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의원님, 간사로스 의원님 생각은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에서 여가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신 거죠? 우리나라의 그 여성이나 양성 평등 정책의 국가적 지표를 보면 아직도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쪽 사람들이라 하여튼 저기는 그 다른 부처에서 나눠서 하면 돼.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 없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나눠서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단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양성평등정책관이 네. 어떤 일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많은 정책 중에서 양성평등에 문제가 없는지 네. 양성평등을 잘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정책관 한 명이 갑자기 파견돼 나와서 보건복지부 전체 공무원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해 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에서는 항상 거기에 기존에
이 이권이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서 아. 한 명이 왔고 이거는 이러니까 해결하세요. 저렇게 조절하세요. 할 수가 없다 네. 보니까 눈치만 보다가 네.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석으로 있는 경우들을 꽤 네. 봤기 때문에요. 각 부처마다 그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젠더 이슈가 사회적으로 갈등만 되고 공방만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상당히 이게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젠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왜 여가부를 만드느냐 예산을 쓰느냐 이런 게 저쪽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바뀌면서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균형 잡히게 다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네. 2030에서의 이대남이나 이대녀의 네.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남성이 취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여성이 취약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도 결혼하고 임신, 네.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네. 보니까 네. 여성들이 처음에는 네. 실제로 실력이 있고 똑똑하더라도 예. 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예. 상당히 사회 구조상 승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하는 데 기회에 있어서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남성들도 같이 돌봄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합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이걸 갈등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구조로서의 정책적 메시지가 계속 나올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것을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여가부밖에 없는데 여가부가 그런 부분에서 동력을 상실한 것이죠.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정책들을 재건하고 네. 추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 그럼 김현숙 장관 얘기 좀 다시 돌아가서요. 예. 김 장관이 추적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요. 잼버리에 대해 지금 뭐 조사하고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정치적 공세만 이제 뭐 전북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여가위 상임위원들은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향후에? 저희가 빠르게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시 한번 입장을 예, 내면서 합의되면 합의되면 나오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간사로서는 합의를 통한 전체의 계기를 저는 네.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또 만약에 두 분 물출한다 그러면 이미 국민들한테는 마음속으로는 장관 해임이 된 상태라고 예. 보이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인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현숙 장관님이 19대 비례대표 정치인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아마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 운명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전체 네. 회의 상에서 나왔고요. 네. 저는 간사로서 다시 한번 전체에서의 장관의 성실한 소명을 듣고 그다음에 해임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두드려 패는 게 문제가 예.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잼버리는 정쟁으로 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이 속상한 이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네. 정말 우리 국회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예. 다하는 게 예.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아마 김현숙 장관의 큰 책임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통과 거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권의 이게 실력이고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규명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은 그 어차피 해임 건의안 내면요. 어차피 김현숙 장관은 저 사임시킬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김현숙 장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거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꼭 그런 전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사실 잼버리가 8월 11일 날 폐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권에서도 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관 해임해야 된다. 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이거 책임지는 장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가위 장관의 해임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갔어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잼버리 대회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수사 조사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장관을 해임하게 되면 다시
재임명을 해야 되고 그럼 청문회가 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나 같으면 또 계속해서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그래서 꺼낸 카드가 감사인 것이죠. 감사원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감사받으면 되지 국회에서의 뭔가 상임이나 아니면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장관이 언론에 그리고 여론에 어떻게 대답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보이는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들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그리고 표적 감사 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또 국민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감사원의 역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는 여과위를 통해서 질의 한번 하고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다 하면은 오히려 더 계속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네. 필요하다면 우리 당에서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는 그 1+4 국정조사 얘기가 됐는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어갖고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갖고 여러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대하고 또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 그리고 10월달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9월, 10월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경쟁이 일어나겠네. 민주당 상임위 경쟁. 예. 누가 더 잘해갖고 누가 더 잘하냐. 그래갖고 이슈 올려놓기 경쟁이 일어나겠어. 뭐 아주 건설적인 저는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잘 충실히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혹시 못 다하신 얘기 있으면 간단히 듣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의원님. 네. 예, 실제로 그 저는 여가부의 재건 그리고 여가의 기능 정상화의 책임을 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국민의힘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뭐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는 꼭 열어서 김현숙 장관님의 출석 그리고 국민들한테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소명과 사죄의 모습을 구현하는 게 또 저희 야당으로서의 역할이고 저희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뭔가 정쟁이 아닌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한 당이라는 것을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원래 본인들의 사명은 보건복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위원회니까 여기서 간사 맡고 계시고. 제가 보건의료 비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여쭤볼 말씀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되실 때 모셔도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